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올림포스 1 20강 마지막 9에서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Abraham Lincoln. 자, 링컨 대통령이죠. 자, was once 한 번은 자, advis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한번 충고받았다. 충고가 어딨어요? 충고받죠. 충고받았는데 자 목적으로 to buy 사는 것을 자 sun iron rays 하면은 철로 자 철도에 나는 철로예요. 레일까지 자 from Britain은 영국으로부터 영국 자 to finish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을 썼죠. 자 to finish 부사의 목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자 레일로드 철길인데 자 across the US 미국을 가로지르는 자, 희는 여기서 링컨이에요. 자, 링컨은 대답했어. 자, it seems to me, 가주어. 자, seems to me, 나에게 인듯하다. 자, to는 전치사로 썼고요. 자, that, 진조로 쓰였어요. 자, 이게 뭐 인듯하냐면, if,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은, 자, 철길을 from 영국으로부터. 자, then, 그럼 삽입절이고요. we got, we have got, 우리는 얻게 된다. 자, rails, 철로를. 그리고 우리는 got, 그들은 요즘은 영국. 자 영국은 얻게 되는데 그 돈을 자 그러나 자 만약에 내가 build 우리가 만든다면 철길을 여기에서 여기는 미국에서 만든다면 우리는 갖게 되는데 자 우리의 철길을 그리고 우리는 갖게 된 또 우리의 돈을 그래서 우리는 미국 돈 미국 돈을 자 to understand to 부정사 부사죠 자 부사로 이해하기 위하여 the benefit는 이익 안 들어갈 수 있어. 알았어. 아, 이득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익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 of the trade. trade는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역. 자, 무역의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must find, 찾아야만 된다. 그래서 동사 원형 썼고요. 자, what is wrong에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에 무언가. 자, is wrong, 잘못된 것을. 자, with 누가? Mr. Lincoln의 경제학과. 그래서 이카노믹스 X가 들어가면 학문 이름이 돼요. 경제학.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장은 링컨이 잘못됐다는 거죠. 뭐, 이 사람이 경제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 그 다음 Let me explain 사역동사 동사원형.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 자, 만약에 내가 자 산다면은 고기. 자, 고기를 사는데 정육점 주인. 원래 그 죽이는 애들 부처라고 그러죠. 정육점에서 고기. 정육점 주인으로부터 자 then 그리고 나서 I get meat 나는 얻게 되는데 음식을 그래서 고기를 그리고 정육점에서 정육점 주인은 얻게 되는데 돈을 자 그러나 만약에 내가 키운다면은 키우다 소를 나의 뒷마당에서 키우면 그래서 주꺼진 거랑 똑같이 비교한 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철길 사는 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아, 내 뒷마당에서 소 키우는 것을 for 기간의 전치사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3 years, 3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죽인다면 그것을 자, 내가 내 스스로 죽이다의 제기대명사 myself 주의하시고 자, then 그러면 나는 얻게 되는데 고기를 그리고 나는 얻게 되는데 내 돈을 자, why don't I keep? 자, 내가 왜 키우지 않을까 소를 내 뒷마당에 자, because 답이죠 여기서는 왜냐면 자, it would be tremendous 이시마라는 것은 소 직접 키우기 소를 직접 키우는 것이 would be 되게 돼 자 비동사 뒤에 엄청난 waste가 된다 명사예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의 낭비 그래서 낭비까지 waste of time이 돼 자 다음 동격이죠 자 이 시간이란 것은 자 that I could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c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 썼네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아마 could hav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자, to do 하기 위하여 부사 목적 자, something else 무언가 다른 것을 자, far는 비교급 강조 much, even 뭐 정도 still far a lot 자, 훨씬 더 비교급의 more 더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분업 비슷한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데 왜 그걸 직접 하니 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자, 위로 넘어갔어요. 자, countries, 나라들은 trade. 여기서는 무역 하는데, 자,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it이 무역 날아가는 무역이에요. 자, please 단수로 썼어요. Please time, please up time and resource. 시간과 자원을 해방 시켜주기 때문에 해방은 무슨 해방이지? 자, 자 to do things. 자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어떤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자, that 어떤 것이냐면 they are better. 이것도 빈칸 낼 수 있겠죠. Better at까지. 자, 그들이 뭔가 더 잘하는 것에. 자, 그래서 과연 이게 링컨이 틀렸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말이 틀렸냐? 제가 볼 때는 링컨이 맞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그래서 기간 산업을 처음에는 잘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어디로 넘어갔죠? 무기업이랑 금융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기초 산업이 다 붕괴돼 버렸죠. 그 중간에 일본이 커지고 우리나라 커지고 그다음 지금 중국이 너무 커져 갖고 지금 완전 중국이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결국에 아무리 잘하는 걸 하더라도 기초적인 산업, 기초 기반 산업을 간과한 나라든 결국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입장은 너무 장사치적인 입장이고 정치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돈이 안 드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산업들은 살려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장사치의 말이 맞지만 사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EBS 지문이 뭐 항상 이렇죠. 뭐 대기업들 대변해주는 지문이나 이거 올려놓고 있네요. 이거 예전에도 많이 봤었던 지문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이 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컨이 간과한 무역의 이점.